청와대의 선거 개입 독버섯이 전국 곳곳에 번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울산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에서도 청와대가 특정 친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청와대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길래 국정은 내팽개치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선거에 개입하고 다녔던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내 편 니 편 나누기가 국정 기조인지 청와대 감찰에서 선거에 이르기까지 친문인지 아닌지가 유일한 기준 같습니다. 국민은 청와대의 선거농단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시작에 불과하며 드러난 선거농단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친문 인사 당선을 위해 청와대의 뜻 운운하면서 자행된 선거 개입이 몇 건인지, 선거농단으로 민주주의를 우롱한 청와대 실세들과 그 윗선이 누구인지 국민이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드러난 의혹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와대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써주는 대로 받아쓰기 논평을 하면서 금방 드러날 거짓말로 은폐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합니다. 왜 문재인 정권의 모든 의혹이 청와대로 이어지고 모든 비리가 기승전 친문인지는 오히려 국민이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독버섯이 전국 곳곳에 번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 앞에 한치의 숨김도 없이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받아쓰기 변명으로는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